레츠런파크 서울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선 6등 금말들의 1200m 승부입니다. 안쪽에서 4번 울트라망치가 선행을 모색해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8번 고스트드래곤이 따라붙고 그 가운데 5번 카스가 가세하면서 4번, 5번, 8번 3마리가 선행을 노리는 가운데 10번 사련이 니케와 3번 유수부쟁선이 그 뒤를 따르고 있고 2번 행복여전사와 11번 이스트 킹스톤 그리고 관심 모으는 9번 빅브리지가 중위권 형성합니다. 선두는 4번 울트라망치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곡선주로 안쪽을 차지한 채로 4코너에 먼저 진입하고 있고 바깥쪽 5번 카스가 만만치 않은 걸음 4번 5번 두 마리 앞서 있는 건데 안쪽은 3번 유수부쟁선 바깥쪽은 8번 고스트 드래곤이 3, 4위로 따르고 그 뒤를 2번 행복여전사와 10번 사련이니키 11번 이스트 킹스톤 안쪽에 9번 빅브리지가 따르면서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 유지하는 4번 울트라망치입니다. 유승환 기수와 함께하는 4번 울트라망치가 안쪽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건데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두 마리 5번 카스와 8번 고스트 드래곤도 만만치 않은 걸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현종 기수와 8번 고스트 드래곤이 안쪽에 4번 울트라망치를 넘어섰습니다. 선두는 8번 고스트 드래곤 이현종 기수와 8번 고스트 드래곤이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8번 고스트 드래곤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4번 바깥쪽에서는 9번 빅브리지였습니다. 국산 6등 금발대 1700m 경주 서울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크레이지 창의 출발 데이터리 늦었습니다. 4번 바주카 보이가 좋은 움직임. 이때 바깥쪽 10번 PNS 미가 4번 바주카 보이와 함께 앞선을 장악해 나옵니다. 6번 PNS 카와 3번 용비천 두 마리가 3, 4위로 따라붙고 바깥쪽에 7번 비트 영웅이 5위로 바깥쪽을 감아 나옵니다. 5번 글로리 참이 6위로 안쪽에 1번 마루별이 7위로 2번 드래곤 스퀘어가 8위권 달리고 8번 크레이지 창과 9번 런던 골드가 최하위권입니다. 4번 바주카보이와 정정희 기수가 안쪽에서 단독 선두 1마신차 앞서 있고 바깥쪽 10번 피에네스미가 2위권 따라붙습니다. 3번 용비천이 안쪽에서 3위로 바깥쪽 7번 비트영웅이 바깥쪽에서 4위권 6번 피에네스카가 5위입니다. 중위권에는 2번 드래곤스퀘어와 1번 마루별 이때 바깥쪽 8번 크레이지창이 중위권까지 선두권 끝자락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4번 바주카보이가 단독 선두 여전히 지켜내고 있고 10번 피에네스미와 안쪽에 3번 용비천 이때 외곽에 7번 비트 영웅과 8번 크레이지 창이 2, 3위권까지 도약하면서 3코너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4번 바주카 보이가 여전히 1과 2분의 1마 신차 앞서 있고 바깥쪽 7번 비트 영웅과 8번 크레이지 창이 2, 3위로 안쪽에 3번 용비천까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운데 선두권 4마리의 말들이 중위권 이하의 말들과 격차를 4마신까지 벌려내면서 한 대 뭉친 채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4번 바주카 보이와 안쪽에 3번 용비천 바깥쪽에는 7번 비트 영웅과 8번 크레이지 창 이때 2번 드래곤 스퀘어도 5위권까지 해 나오면서 직선주로 승부해서 4번 바주카보이가 안쪽에서 선두 버텨내고 7번 비트 영웅이 2위권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바깥쪽 2번 드래곤 스퀘어도 여기가 사면서 2위권 위협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쪽 4번 바주카보이는 여유가 있습니다. 3마신차 지켜내고 있는 4번 바주카보이 이제 남거리 50m 지점에서 4번 바주카보이 단독 선두에 바깥쪽 2번 드래곤 스퀘어가 2위권까지 올라섭니다. 4번 2번 7번 경주 1000m 토요경마 제주의 일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말선도 안쪽에서 3번 쌍용신화 바깥쪽 8번 청부사 7번 초록길까지 빠른 출발로 3번 5번 7번 8번 4마리가 앞섭니다. 선행에는 8세마인 3번 쌍용신화가 앞서 나왔습니다. 가장 외곽으로 10번 신흥채강이 움직이면서 10번 신흥채강이 선두로 2마신차 먼저 거리차를 벌려나갑니다. 박성관 기사 10번 신흥채강 안쪽에서는 3번 쌍용신화가 2위권 밀려있고 바로 뒤편 5번 엘리트가 근소하게 앞서 나오면서 10번 5번 3번 그들을 8번 7번 2번 하위권에 4번 1번 6번 9번 4마리가 쳐져 있습니다. 3코너 중반을 돌고 있는 안쪽 10번 신흥채강 격차 1마신차 좁혀나가는 바깥쪽 5번 엘리트 인코스에서는 3번 쌍용신화와 맞붙었고 2위권에 2마리가 뭉친 채 4위권 안쪽 2번 도담과는 격차가 2마신차 벌어져 있습니다. 선두 10번 신흥채강이 가장 먼저 앞서면서 10번, 3번, 5번, 2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관심마인 10번 신흥채강 오세마 박성관 기사 호흡을 맞추는 10번 신흥채강이 선두로 바깥쪽 3번 쌍용신화와 2위권에서 바깥쪽 5번 엘리트가 맞선 가운데 3번, 5번 두 마리 앞에 다툼 안쪽에서는 7번 초록길까지 팽팽합니다. 선두 10번 신흥채강이 굳히게 나섰고 4마신 이상 거리선을 벌려나갑니다. 바깥쪽 3번 권유기세 3번 쌍용신화와 안쪽에서는 9번 황해장군이 순식간에 2위권까지 도약해 나섭니다. 10번 신흥채강 이태용 조가의 800승 도전 10번 신흥채강의 선두로 10번 9번 1번 3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12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5번 포르투나의 출발대 이탈이 좋았습니다. 6번 모닝볼드는 크게 뒤처졌고 1번 미스터트롯이 5번 포르투나와 함께 선행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2번 라운더 클리퍼와 바깥쪽 11번 레이디 코디가 3, 4위로 따라붙고 5위로는 8번 피지 블레이드, 바깥쪽에는 9번 금악 다이아가 5위권까지 도약하고 있습니다. 10번 휘파람이 바깥쪽에서 7위권 등장하고 하위 그룹에는 3번 큐피드 시크와 7번 파인데이, 6번 모닝볼드가 최하위로 달립니다. 선두는 1번 미스터트롯과 최범현 기수입니다. 안쪽 선두 1마신차 앞서 있고 5번 포르투나와 헤리카심 기수가 2위로, 바깥쪽 11번 레이디 코디와 김효정 기수, 안쪽에는 2번 라운더 클리퍼와 이혁 기수입니다. 한가운데 9번 금악 다이아와 안쪽에는 8번 피지 블레이드까지 모습 보이면서 직선주로에서 단독 선두를 지켜내고 있는 1번 미스터트롯과 최범현 기수입니다. 1번 미스터트롯과 최범현 기수 안쪽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4마신 이상 벌어지는 거리차 1번 미스터트롯이 여유있는 단독 선두에 2위권 다툼 운전이 가운데 2번 라운더 클리퍼가 안쪽에서 2위까지 치고 나오고 있대. 바깥쪽에서는 11번 레이디 코디와 8번 피지 블레이드 두 마리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1번 미스터 트롯은 여유있는 단독 선두에 2번 라운더 클리퍼와 8번 피지 블레이드, 8번 피지 블레이드를 위협하는 바깥쪽 11번 레이디 코디. 경주의 1000m 토요경마 제주의 이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 선두 바깥쪽 7번 예스원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안쪽에서 1번 갑오천하가 2위권, 3위권을 타는 바깥쪽 6번 중문보스, 안쪽에서는 4번 달려달려, 인코스 3번 명예론과 가장 외곽으로 9번 천하비상이 바깥쪽에서 중위권 그룹을 차지해 있습니다. 선두 1번 갑오천하 2마신차 먼저 앞서나갑니다. 바깥쪽 정멸기수하는 첫 호흡을 맞추는 7번 예스원 단독 2위권, 외곽으로 9번 천하비상이 순식간에 2위권까지 도약해 나서면서 1번 9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 7번 예스원이 3위권 밀려있는 가운데 그 바깥쪽 4번 달려달려, 인코스에서는 3번 명예로운이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1번 갑오천하 바깥쪽 9번 천하비상 반마신차 격차를 좁혀나갑니다. 1번 9번 두 마리가 먼저 앞서 있고 바깥쪽 7번 예선과 인코스 3번 명예로운, 1번 9번 3번 7번 4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1번 갑오천하와 타조 원율기수, 바깥쪽 9번 천하비상과 안덕수 기수, 안쪽 3번 명예로운이 순식간에 선두권까지 도약해 나섭니다. 3번 명예로운이 종반 선두에 2위권 1번 갑오천하, 바깥쪽 9번 천하비상이 맞선 상황. 4위권 7번 예선과는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선두는 3번 명예로운이 굳히게 나섰고 바깥쪽 9번 천하비상과 안덕수 기수, 외곽으로 10번 푸른장군이 3위로, 9번 10번 두 마리의 2위권 접전입니다. 선두 3번 명예로운이 굳히면서 바깥쪽 10번 푸른장군, 3번 10번 9번, 3번 10번 9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13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 썬더A1이 역시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앞선을 장악합니다. 1마신차 앞서서 나오는 1번 썬더A1과 바깥쪽 6번 블랙범이, 8번 트리스탄 왕자가 2위권, 4번 익스펙트도 치고 나오면서 7번 화산기현과 함께 치고 나옵니다. 7번 화산기현과 안쪽에 1번 썬더A1 두 마리가 앞서 나옵니다. 6번 블랙범이와 8번 트리스탄 왕자가 3, 4위로, 2번 건곤일척과 10번 순간의 찬스가 5, 6위권, 바깥쪽 4번 익스펙트 팩트가 7위까지 밀려나고 3번 사련이 티케가 안쪽 자리 하위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9번 썬더 브라보도 하위권에서 달리고 5번 PNS 더킹이 최하위로 뒤처진 가운데 1번 썬더 A1을 안쪽에 두고 7번 화산 귀환과 CC1 기수가 1번 썬더 A1을 위협합니다. 3마신 뒤에서 8번 트리스탄 왕자가 3위로, 안쪽 6번 블랙버미가 4위로, 10번 순간의 찬스가 5위로 따라붙으면서 직선주로서 7번 화산 귀환과 CC1 기수가 1번 썬더 A1을 넘어서면서 선두로 올라섭니다. 7번 화산 귀환이 선 1번 썬더A1 2위로 밀려나고 8번 트리스탄 왕자가 추격합니다. 7번 화산귀환은 안쪽 자리 선두 굳히게 나서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 180m 지점에서 7번 화산귀환과 CCO 기수가 단독 선두에 바깥쪽 8번 트리스탄 왕자가 격차를 좁혀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 1마신차까지 좁혀진 가운데 7번 화산귀환과 8번 트리스탄 왕자, 8번 트리스탄 왕자가 바깥쪽 역전에 성공합니다. 8번 트리스탄 왕자와 7번 화산귀환, 3위로는 9번 썬더 브라보가 종반 3위까지 치고 나왔습니다. 경주의 1110m 제주의 삼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 선두 바깥쪽 8번 비채영웅 빠른 출발로 이소영 기수와 함께 앞섭니다. 안쪽 25주 만에 출전하는 5번 노건재일과 나윤아 기수, 5번 노건재일이 선두에 나선 가운데 바깥쪽 8번 비채영웅, 안쪽에서는 4번 천왕우가 근소하게 2위권, 5번 4번 8번 최외곽으로 10번 드림매직이 선입권에서 그 안쪽 6번 천상훈 집과 인코스 3번 백두찬과 가장 안쪽 2번 킹코브라, 하위권에 7번 1번 9번 3마리가 처져 있습니다.
선두는 5번 노건재일과 나윤아 기수, 바깥쪽에서는 6번 천상훈집, 외곽으로 8번 비채용이 차분하게 4위권 유지하고 있고 안쪽 4번 천왕우, 이번 경주 관심어가 계속해서 안쪽에서 2위권 도약에 나섭니다. 5번, 4번, 6번, 그들을 8번, 3번, 2번, 10번, 7번 순으로 순위 연결돼 있습니다. 중반을 돌고 있는 안쪽 4번 천왕우와 바깥쪽 5번 노건재일, 외곽으로 6번 천상훈집 3마리가 맞서 있고 4위권에 2번 킹코브라, 바깥쪽 3번 백두찬가와 함께 중위권에서 그 외곽으로 8번 비채용은 계속해서 따라붙습니다. 5번, 6번, 4번, 3번, 2번, 8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5번 노건재일과 바깥쪽 6번 천상훈집 인코스 4번 천왕우가 3위권 밀려있고 바깥쪽 2번 킹코브라, 외곽으로 3번 백두찬가까지 팽팽합니다. 선두권 혼전 속 안쪽에서는 5번 노건재일이 이마신차 먼저 앞서있고 바깥쪽 3번 양민재 기수 호흡을 맞춘 3번 백두찬가, 바로 뒤편 10번 드림매직 올라서고 있습니다. 선두권까지 도약해 나서는 바깥쪽 10번 드림매직, 4연승 도전에 나선 10번 드림매직, 3전 3승의 기록 10번 드림매직이 종반 선두에 안쪽 5번 노건재일, 10번, 5번, 3번, 7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14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브라이트 위너가 출발 때 이탈이 조금 늦었고 3번 만데로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4번 아름다운 사회와 함께 선두권, 그러나 2번 탱탱볼이 빠르게 속도를 내면서 선행 강공을 펼칩니다. 가장 안쪽 자리 선행을 꿰찬 2번 탱탱볼과 박태중 기수, 3번 만데로와 CC1 기수가 2위로 따라붙고 바깥쪽 6번 더선 파이터가 3위로, 4번 아름다운 사회가 4위로, 5위권 이하의 말들 옆으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7번 브라이트 위너와 9번 골든 스나이퍼, 안쪽에 8번 원더풀 스피릿과 1번 젤로스, 최하위 그룹에는 5번 고스트 참과 10번 월드 킹맨입니다. 선두는 2번 탱탱볼입니다. 단독 선두 1과 2분의 1 마신차 앞서 있고 3번 만데로가 2위권, 6번 더썬 파이터가 3위로, 바깥쪽 7번 브라이트 위너가 4위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안쪽에 1번 젤로스와 8번 원더풀 스피릿이 5-6위권, 이때 외곽에 10번 월드 킹맨이 4번 아름다운 사이와 함께 선두 그룹 끝자락 중위권의 가세에 넣으면서 직선주로 승부. 2번 탱탱볼이 아직까지 안쪽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2번 탱탱볼과 박태중 기수 안쪽 선두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3번 만데로와 6번 더선 파이터 두 마리가 추격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마신차 여유가 있는 2번 탱탱볼 안쪽에서 탄력적인 걸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3번 만데로와 CC1 기수가 추격합니다만 6번 더선 파이터 안쪽에는 5번 고스트 참도 여기에 가세하고 바깥쪽에는 10번 월드 킹맨의 뒷심도 돋보입니다. 그러나 선두는 2번 탱탱볼의 탄력적인 걸음, 2번 탱탱볼과 3번 5번. 경주 2110m 제주 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3번 바깥쪽 6번 초반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그 안쪽으로 2번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3번 우리자랑과 6번 월출 앞서고 있습니다.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뒤쪽에서 안쪽으로 2번 대지열차가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바깥쪽으로 4번 메스틱, 7번 청룡시대가 가세하면서 2번, 4번, 7번은 3, 4, 2, 3, 6번이 선두를 이끌면서 3번 우리자랑이 2위로 밀립니다. 6번 월출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7번 바깥쪽으로 청룡시대가 따라붙으면서 안쪽 3번 우리자랑과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4번이 4위까지, 2번 대지열차가 5위로 따라붙습니다. 6번은 선두를 이끌고 있고 7번, 3번, 2, 3, 3코너를 들어섭니다. 6번 월출, 3번 우리자랑, 7번 청룡시대까지 3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4번 메스틱과 2번 대지열차가 4, 5위권, 그 뒤쪽에서는 1번, 5번, 8번, 가장 후미 쪽에서 10번, 9번 따라붙습니다. 여전히 6번 월출 앞서면서 4코너 선행하고 결승을 향한 직선주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청룡시대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7번 청룡시대 역주가 보이면서 6번 월출과 선두 싸움을 펼칩니다. 6번 7번 싸움에 뒤쪽에서는 4번 메스틱, 그리고 안쪽으로는 3번 우리자랑 따라붙고 있고 외곽쪽 치고나는 5번 중문신화와 8번 비천도에, 그리고 1번 카라향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7번, 1번, 5번, 8번 네 마리 싸움입니다. 바깥쪽에는 5번 중문신화와 안쪽에서는 1번 카라향, 7번 청룡시대, 8번 비천도에가 바깥쪽으로 다시 따라붙습니다. 1번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1번 카라향이 조금 앞섭니다. 그러나 5번 중문신화 바깥쪽 지나면서 선두를 잡습니다. 5번, 1번, 7번, 8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6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5등급 말들의 1300m 승부, 안쪽에 관심마인 2번 서울 최강자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두 마리 9번 마파람과 11번 스터닝 레이디가 가세하면서 9번, 2번, 11번 세 마리가 뭉치면서 선두 그룹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를 1번 아치러너와 4번 천구챗, 10번 그린필스타가 따라붙고 5번 마에스트로, 8번 맥스위크, 3번 원더풀 티지, 6번 보스베이비, 7번 콰이어트 참순으로 하위 그룹 펼쳐집니다.
선두는 2번 서울 최강자 이혁기수와 함께하는 2번 서울 최강자가 유지하면서 3코너 안쪽을 차지하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9번 마파람이 따라붙는 가운데 11번 스터닝 레이디가 그 바깥쪽 자리합니다. 2번 9번 11번 3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을 노리는 1번 아치러너도 만만치 않은 모습. 그 뒤를 4번 청구체 10번 그린필스타 3번 원더풀 티지 5번 마에스트로 순으로 따르면서 4코너 돌아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2번 서울 최강자입니다. 이혁기수와 2번 서울 최강자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11번 스터닝 레이디입니다. 송재철 기사 못 맞추는 11번 스터닝 레이디입니다. 2번 11번 두 마리 앞서 있고 안쪽을 노리는 두 마리 4번 청구책과 1번 아치러너입니다. 선두는 2번 서울 최강자입니다. 이혁기수와 2번 서울 최강자 2위 공방의 거리차 벌려나갑니다. 2번 서울 최강자가 가장 앞서 있는 건데 안쪽에서는 4번 청구책 바깥쪽에서는 11번 스터닝 레이디입니다. 선두는 2번 서울 최강자 그 뒤를 11번 스터닝 레이디와 4번 청구책 따랐습니다. 2번 서울 최강자 경절이 1200m 제주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한복판 4번 대천영 5번 신황우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권을 이끌어갑니다. 그 뒤쪽에서는 3번 공간비행 안쪽으로 2번 불빛 최강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 4번 대천유왕과 바깥쪽 5번 신황우 두 마리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5번이 이제 선두를 잡습니다. 그리고 4번 대천유왕은 2위로 밀리면서 2위와 마필들은 선두마 거리 좀 벌어져 있습니다. 2번 불빛 최강 3번 공간비행이 거리 벌어지면서 뒤쪽에서 3-4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신황우 잡고 있습니다. 2마시 정도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4번 대천유왕 여전히 2위로 따라붙고 있고 뒤쪽 2번 불빛 최강 3번 공간비행 변함없이 3-4위 싸움 거리를 조금 조금씩 좁히기 시작합니다. 5번 신황우 계속해서 앞서면서 이제 서서히 3코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4번 대천유왕이 다시 따라붙으면서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5번 4번 선두쌈 2번 불빛최강 3번 공간비행 여전히 3-4위 싸움 그 뒤쪽에서는 바깥쪽으로 9번 백호전사 8번 명가뜸 따라붙고 있고 안쪽으로 1번 낭만세상이 같이 하면서 3마리가 5-6위권 뒤쪽에서는 7번 6번 10번이 따라붙습니다. 5번 신황우와 4번 대천용 앞서면서 이제 4코너 순위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안쪽 5번 신황우 초반부터 앞섰던 만필이 여전히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4번 대천용 역주가 돋보이기 시작하고 그 뒤쪽에서는 바깥쪽으로 3번 공간비행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4번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4번 대천용이 안쪽에는 5번 신황우와 선두싸움을 펼치고 있고 3번 공간비행 그리고 안쪽으로는 6번 세종태양이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6번 세종태양 역주 돋보이고 2번 불빛최강도 가세합니다. 3번 공간비행이 바깥쪽 치고 나옵니다. 안쪽 4번 대천용과 선두싸 3번 4번 접전 3번 4번 5번 앞서면서 결승도 갑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7경주 혼합 4등급 말들의 1400m 승부입니다. 바깥쪽 9번 국대파이터 박태종 기수와 함께 경주 초반 앞서 나옵니다. 안쪽에서는 3번 나이스 태양과 4번 배트 캡틴 따라붙습니다. 9번 3번 4번 3마리 앞서 있고 8번 주몽천하와 6번 투어퀸 안쪽에 2번 액톤질주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박태종 기수와 함께하는 9번 국대파이터 그 안쪽에는 문세영 기수와 못 맞추는 3번 나이스태양 9번 3번 두 마리가 1, 2위를 마크하면서 뒷직선주로 해서 이제 3코너로 먼저 진입하고 1번 나이스빗걸과 8번 배트캡틴 8번 주몽천하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9번 3번 1번 4번 8번 5마리가 앞서 있고 2번 액톤질주와 10번 마이티니 그리고 5번 미스 윈스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국대파이터 박태종 기수와 9번 국대파이터 바깥쪽 3번 나이스 태양이 바짝 따라붙으면서 9번 3번 1번 8번 순으로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9번 국대파이터를 3번 나이스 태양이 넘어섰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못 맞추는 3번 나이스 태양이 선두로 올라섭니다. 3번 9번 1번 순으로 순위 바꿔놓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3번 나이스 태양이 선두입니다. 바깥쪽에서는 1번 나이스 빗걸이 추격합니다. 김동수 기수와 1번 나이스 빗걸 3번 나이스 태양의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3번 1번 9번 3마리 앞섭니다. 선두는 3번 나이스 태양 문세영 기수와 3번 나이스 태양이 가장 앞서고 그 뒤를 1번 나이스 빗걸과 8번 주몽천하 따릅니다. 경주리 1400m 토요경마의 마지막 경주 6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백록천하 바깥쪽으로 5번 새벽행진 10번 한라명생의 초반 선두다툼을 벌여나갑니다. 2번 10번 앞서고 있고 5번 1번이 3-4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쪽 2번 백록천하와 바깥쪽 10번 한라명생 두 마리 이제 2코너 순위하고 뒤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선두는 10번 한라명생이 잡습니다. 10번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2번 백록천하가 2위로 그 뒤쪽 바깥쪽으로 5번이 3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10번이 1마시 반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 뒤쪽 2번 2위까지 그리고 5번
1번 원동파워, 6번 천지대부가 3, 4, 2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10번 한라명성이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2마신 이상 단독 선두로 앞서고 있는 10번 한라명성이고 2번 백록천하가 2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원동파워, 바깥쪽에서는 5번 새벽행진이 따라붙으면서 2번과 2위 싸움, 그 뒤쪽에서는 6번 천지대부가 5위까지 따라붙습니다. 바깥쪽으로 치고나는 5번 새벽행진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이제 단독 3위까지 안쪽 2번과 2위 싸움을 펼칩니다. 선두는 10번 한라명성이 잡으면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고 5번, 6번, 1번의 3, 4, 2 싸움이 치열합니다. 선두 여전히 10번 한라명성 잡고 있습니다. 2번 백록천하가 2위까지, 5번 새벽행진이 3위로 따라붙으면서 4코너 순행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2번 백록천하와 5번 새벽행진의 바깥쪽 역주가 돋보입니다. 선두는 10번 한라명성이 계속해서 잡고 있고 1번 원동파워도 안쪽을 파고듭니다. 2번 백록천하와 안쪽에는 1번 원동파워, 뒤쪽에서는 6번 천지대부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 백록천하가 선두를 잡습니다. 오늘 6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2번 백록천하 선두, 그러나 바깥쪽으로 6번 천지대부 치고 나오고 있고 안쪽으로 1번 원동파워, 그리고 외곽쪽으로 9번 명품세계도 거리를 좁힙니다. 선두는 2번 백록천하 잡고 있고 외곽쪽 치고나는 9번 명품세계 역주가 돋보입니다. 6번 9번 두 마리의 2위 싸움, 2번 9번 6번 앞서면서 결선도 갑니다. 데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8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말들의 1200m 승부.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1번 벌교베리 탔습니다. 바깥쪽에서는 8번 금빛강호와 10번 천행챗, 1번, 8번, 10번 세 마리가 앞서 있고 3번 태평파이터와 4번 한강크라운, 바깥쪽에서 9번 바람의 양계와 6번 해피믹스도 만만치 않은 걸음, 선두권 그리고 선입권까지 팽팽한 전개가 이어지면서 3코너에 진입합니다. 조인건 기수와 1번 벌교베리타스가 경주를 이끄는 가운데 문정균 기수와 함께하는 8번 금빛강호 변함없이 2위 자리를 지켜가고, 그 바깥쪽 3연승 도전에 나선 10번 천행채시 3위로 1번, 8번, 10번 세 마리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3번 태평파이터와 4번 한강크라운이 거리차를 좁혀오고, 그 뒤 5번 엑설런트 퀸, 9번 바람의 향기, 6번 해피믹스, 7번 백두보이, 2번 텐베거입니다. 직선주로 진입해 있습니다. 선두는 1번 벌교베리타스입니다. 선행 이후 계속해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1번 벌교베리타스와 조인건 기수입니다. 1번 벌교베리타스의 안쪽은 3번 태평파이터가 노리고 바깥쪽에서는 8번 금빛강호 그리고 5번 엑설런트 퀸도 경주 막판 걸음 살아나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벌교베리타스입니다. 1번 벌교베리타스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8번 금빛강호, 안쪽에서는 5번 엑설런트 퀸입니다. 선두 1번 벌교베리타스, 그 뒤를 8번 금빛강호와 5번 엑설런트 퀸 달았습니다. 조인권 기수와 1번 벌교베리타스. 레츠런파크 서울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3등급 말들의 1200m 승부입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안쪽에서 4번 은혜가 치고 나옵니다. 그 바로 안쪽에 3번 광양으뜸 자리합니다. 4번, 3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외곽에서는 10번 라운더 위켄드와 8번 행복한 문막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10번 라운더 위켄드가 안쪽에 4번 은혜와 함께 4번, 10번 두 마리가 선두 그룹을 형성해 있고, 5번 컴플리트 포스, 8번 행복한 문막, 9번 울트라킹이 그 뒤를 따르는 가운데 1번 금빛마와 3번 광양으뜸도 만만치 않은 걸음 보여주고 있고, 중하위 그룹에서는 2번 터프맨과 7번 블랙초콜릿, 6번 헤이큐피드 그리고 11번 그레이스 퀸 등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은혜 안쪽에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0번 라운더 위켄드입니다. 직선주로 해서 김태희 기수와 함께하는 10번 라운더 위켄드가 안쪽에 4번 은혜와 함께 팽팽한 선두 싸움, 그리고 1번 금빛마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1번 금빛마, 안쪽에 10번 라운더 위켄드와 4번 은혜를 넘어서면서 1번 금빛마가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1번 금빛마가 선두입니다. 안쪽에서는 4번 은혜가 추격하는 건데 경주 막판 안쪽에 2번 터프맨도 만만치 않고 7번 블랙 초콜릿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7번, 1번 금빛마,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1번 금빛마. 레츠런파크 서울 10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급 말들의 1800m 승부입니다. 4번 광치기 출발 좋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데블케이, 바깥쪽에서는 9번 에펠탑 따라붙습니다. 4번, 9번, 1번 세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 4번 광치기 임다빈 기수와 함께 앞서 나가는 가운데 이동화 기수와 함께하는 9번 에펠탑이 바짝 따라붙으면서 4번, 9번 두 마리 반마신 이내 접전, 그 바깥쪽으로 8번 달콩이 자리에 있고 안쪽에서는 1번 데블케이와 2번 그랜드 실버가 따라붙습니다. 4번, 9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에 1번 데블케이와 바깥쪽에 8번 달콩, 그 가운데 2번 그랜드 실버 자리하고 3번 돌격 앞으로 7번 홀리데이 참, 6번 천군, 5번 글로벌 클래스, 10번
화시벽순으로 순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뒤측 선주로 중반부 지나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광치기 임다빈 기수와 함께하는 4번 광치기가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동화 기수와 함께하는 9번 에펠탑이 바깥쪽 2위로 그 바깥쪽에서 이혁 기수와 맞추는 8번 달콩까지 4번 9번 8번 3마리 큰 거리차 없이 1, 2, 3위를 마크하고 1번 데블케이와 2번 그랜드실버 5번 글로벌 클래스 순으로 3, 4, 5위권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4번 광치기 계속해서 앞서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9번 에펠탑이 거리차를 바짝 좁혀오고 8번 달콩까지 가세하면서 4번 9번 8번 1번 2번 순으로 이제 4코너를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임다빈 기수와 4번 광치기 바깥쪽에 이동화 기수와 함께하는 9번 에펠탑입니다. 9번 4번 8번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이동화 기수와 9번 에펠탑이 선두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4번 광치기 바깥쪽에서는 8번 달콩이 추격합니다. 9번 4번 8번 순 이동화 기수와 9번 에펠탑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200승 도전하고 있는 이동화 기수 9번 에펠탑과 함께 선두입니다. 9번 에펠탑이 가장 앞섰고 바깥쪽 8번 달콩이 2위입니다. 이동화 기수 9번 에펠탑과 함께 개인 통산 200승 달성합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1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2등급 말들의 1800m 승부입니다. 안쪽에 1번 탑퀄리티와 2번 루킹고 3번 오래 함께하자 안쪽 말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 마이티칩 5번 대사리 6번 타우루스 퀸까지 안쪽 말들이 대거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운데 가장 안쪽에 있는 1번 탑퀄리티가 가장 앞서 나가면서 곡선 주로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하영 기수와 함께하는 1번 탑퀄리티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3번 오래 함께하자와 5번 대사리가 2, 3위로 그 뒤를 따릅니다. 1번, 3번, 5번 3마리가 앞서 있고 2번 루킹고 4번 마이티칩 6번 타우루스 퀸이 4, 5위권의 자리에 있고 그 뒤를 7번 그레이캣과 관심마리 11번 한강의 기상이 추격합니다. 선두는 1번 탑퀄리티 김하영 기수와 함께 유지하면서 1번 탑퀄리티가 가장 먼저 뒤집 선주로 중반부 빠져나갔고 3번 오래 함께하자 5번 대사리 6번 타우루스 퀸이 선두인 1번 탑퀄리티와의 거리차를 좁혀오고 그 뒤를 4번 마이티칩 2번 루킹굿 7번 그레이캣 11번 한강의 기상순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3코너 진입해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1번 탑퀄리티가 유지합니다. 바깥쪽에서 6번 타우루스 퀸이 2위입니다. 1번 6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4번 마이티칩이 3위로 그 뒤를 7번 그레이캣 11번 한강의 기상 9번 황금럭키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 돌아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김하영 기수와 함께하는 1번 탑퀄리티입니다. 1번 탑퀄리티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을 노리는 6번 타우루스 퀸 바깥쪽에서 추격하는 4번 마이티 칩입니다. 1번 4번 6번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김하영 기수와 1번 탑퀄리티 가장 앞서 있습니다. 1번 탑퀄리티의 바깥쪽에서 4번 마이티 칩입니다. CC1 기수와 함께하는 4번 마이티 칩이 1번 탑퀄리티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 50m 선두는 1번 탑퀄리티 김하영 기수와 함께하는 1번 탑퀄리티가 가장 앞서고 그 뒤를 4번 마이티 칩과 9번 황금 럭키가 따랐습니다. 1번 탑퀄리티